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와 유통산업,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, 소상공인 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등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우리 전통상인들,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저희 이 공단이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공단은 업무를 소상공인 업무, 전통시장 업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소상공인 640만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도 1,437개, 1,500개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이 부분은 이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정책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현장에 집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또 공단은 이제 본부는 대전에 있고요. 전국에 70개 지역센터가 있어서 직원은 이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소상공인 그 현장 밀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요즘 정말 중요한 일,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고부터 바로 조금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바로 터졌잖아요. 그래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진행형이시죠? 예, 제가 이사장이 이제 온 지, 공단에 온 지는 3년이 됐는데, 1년 차는 좀 우리 조직을 잘 좀 이렇게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요. 지난해 3월부터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자금도 필요하고 해서, 3월 이후에 거의 이제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돼 가서,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출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금년, 이제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, 이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. 이 소상공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보조금, 재난지원금도 지원하면서, 저희들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, 뭐, 어쨌든 현장에 소상공인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, 저희들 뭐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, 우리 소상공인들을 또 위해서,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희망 회복 자금을 또 우리 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. 현재 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뭐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5차에 해당이 되고요. 네네. 이제 1차는 작년 작년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줬고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지금 이제 최근 시작했습니다만은 전 국민, 그러니까 네. 뭐 88%, 90%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도 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저희도 이제 그 8월 17일 한 달 정도 지원해서 됐고요. 그래서 전체 대상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.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국세 DB 그다음에 지자체의 방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DB 이걸 좀 더 이제 받아서 지금까지는 저희 대상이 194만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 한 90% 가까이 170만 조금 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. 또 10%를 해도 한 20만 명 정도 조금 넘거든요. 그러니까 10% 조금 넘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면서 해당되는 곳도 리스트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매출 이렇게 기준에 또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오차가 생기거나 해서 한번 증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또 확인 지급이라 해서 추석이 지나서 9월 말에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확인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누락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자료를 갖춰서 9월 말에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사실 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나가면서 이게 신청했더니 몇 시간 만에 입금이 됐어. 뭐 이 사례가 막 공유가 되면서 한참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. 근데 말씀하셨듯이 정말 확인 작업도 필요하고 이랬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됐길래 이런 또
하나의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을 예. 만드신 예. 거지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 공단 그러면 아마 저걸 떠올리실 겁니다. 작년 그 3월에 우리 벚꽃이 쫙 피는데 줄을 냈던 200m, 300m 소상공인 그 긴급 대출하기 위해서 네네. 사실 좀 저희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그때 이제 줄을 세웠던 게 이제 저희 그 공단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제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제 표현하면 이제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 작년 5월에 했고 예.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그 2차 재난지원금 이제 9월에 저희들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게 그 오프라인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으로 이걸 이렇게 신청과 이게 그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선 소상공인 이 매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뭐 매출이 줄어들었고 예, 그다음에 예. 일정 기준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국세청의 그 부가가치세 DB 우리 국세 DB를 국세청이 양해를 해줬고요 사용하도록. 그다음 저희 또 기준에는 또 이게 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의 그 DB, 요 DB 두 개의 DB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거, 그다음에 거기 지급 기준에 맞는 그걸 일차적으로 이제 DB를 마련해서 한 게 가장 그 저희들이 이제 딱 거기 이제 맞았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오전에 이렇게 그 대상자한테 이렇게 문자 송부를 하고 그걸 받은 소상공인은 바로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럼 이제 오전에 신청하면 오전에 오후에 바로 이렇게 예.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 이제 9월부터 사실 만든 거죠.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국세 DB. 그러니까 그 맞아요. DB. 예.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정보 데이터를 얻는 게 가능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노력의 결실이었을 것 같긴 한데. 예. 예.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중기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애썼고요 국세청이랑 협의하고 하면서 저희들을 쫓아가서 이것은 뭐 개인정보부와 상관없이 익명화 다 처리해서 합니다. 그 개인정보부는 문제없이 합니다. 해서 다 설득을 했고 그 작업을 거쳐서 그것도 작업도 좀 한참 또 저희들이 했죠. 그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3월 달 그거 하고 이제 그 이제 9월 달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표현하면 자존심 좀 상했다는 그 부분이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스위스 예를 들었습니다. 스위스에는 그렇게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직업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 이제 또 DB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30분 만에 바로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사실 자극제도 됐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우리도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이 640만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쭉 말씀드린 그 작업을 했고요.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500만의 그 우리 또 경제 규모의 국가고 예. 저희들은 뭐 사실 5천만 그렇죠. 그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 노력은 했지만 진짜 5천만 정도 이제 제대로 된 좀 이렇게 그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서 뭐 아주 뿌듯하다고 자평을 하고요. 아, 잘하신 것 같아요. 예. 예. 뭐 그런 칭찬을 좀 해주신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 이제 국세청이 순수 이제 국세를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이해 목적으로 국세 DB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.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행정은 나름대로 다 이제 그렇게 그 적용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이렇게 그 편의성 측면에서도 좀 한 단계 그 행정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. 저희도 뭐 그렇게 뭐 자부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상공인 안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올 만큼 좀 체감을 하시죠.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. 네,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를 뭐 200만 원, 300만 원 받아서 뭐 불만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일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게 참 내 요 어려움 내 이렇게 좀 자금난이 아주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균형하게 썼다 이런 그 격려의 이런 또 그렇죠. 목소리들도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고 합니다. 네네.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떤 절차를 지금 통해서 또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는 건지. 예. 그 전에 약간 이제 오해가 혹시 있을까 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번에는 그 기본 우리 저 예산서에는 5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. 네. 그럼 사실 다 뭐 많은 사람이 2천만 원 받으시는 그렇죠. 건 아니고요. 되게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그 금액대로 보면 200만 원에서
한 400만 원 정도. 애들은 저 식당 카페가 이제 주로 되면서 그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 이제 국회 과정에서 반영돼서 그 뭐 평균 50만 원 그 구간이 하나 생기면서 40만 원 받는 또 그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지원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저 DB에서 누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은 우선 그 9월 30일 9월 말에 또 우리 저희들 확인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확인 지급 절차를 개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 차이 난다든지 매출에 좀 이렇게 증빙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10월에 접수하면서 이 신청 기간을 또 도서하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다음은 이제 재난지원금은 또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온라인에 그 희망 회복 자금 계약해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88%의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제 재난 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요즘 이제 보도를 좀 보면 이제 편의점에 가전 매출로 쏠린다, 뭐 다들 워치를 사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어때요?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전통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? 작년에 이제 그 1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때는 주로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이제 그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그 5월 달에 이제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하기 전 5월 첫 주와 5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그 매출을 비교하는 거 보면 한 21% 정도 이렇게 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이제 조사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이 조금 이제 90%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? 이 국가 재난 지원금도 분명히 그 이 소상공인의 그 매출에 그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게 아마 이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거고 사실 또 그때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뭐랄까요? 뭐 일부는 좀 많은 시간에 또 이렇게 저 이거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우를 좀 드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시간에 이제 좀 소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그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한번 그런 또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. 뭐 분명히 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유통산업의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뭐 MZ세대는 당연하고 저희 세대만 해도 전통시장보다는 그냥 대형마트가 더 편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방식의 변화를 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. 지금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신가요? 우선 그 이 전통시장과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, 모바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소비와 유통 또 트렌드가 또 이렇게 싹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그런 걸 훨씬 더 가속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전통시장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개별 예전 뭐 떡집이라든지 무슨 반찬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해서 한 개의 품목을 이렇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배송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인들은 뭐 그건 뭐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대형 이게 마트를 보면 되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뭐 국거리도 사고 그다음에 반찬 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전통 시장도 이렇게 한두 개 품목이 아니라 이렇게 원스톱 쇼핑으로 다양한 이렇게 품목을 한꺼번에 살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표현을 전통 시장 원스톱 온라인 쇼핑, 원스톱 쇼핑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우리 시장 장보기 그다음에 좀 별도의 앱입니다만 놀러와의 시장 놀장 이런 앱을 통해서 곧 뭐 설치도 해야 됩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전통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문해서 사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통 시장도 좀 뭐 괜찮습니다. 이제 상품 질도 괜찮고 그럼요, 그리고 이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전통 시장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
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도 보통 이렇게 그 큰 매장이나 이렇게 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교수를 해서 주문도 이렇게 하고, 예. 그다음에 그 전자식 메뉴판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하는 데 소상공인들은 또 뭐 그 이외에 다양한 또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 스마트화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렇게 작년은 시범 정도였고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는데. 그래서 그 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부분도 이렇게 온라인과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어쨌든 초기 단계에 있고요. 저희들이 좀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진짜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예. 신경 더 쓸 생각입니다. 네, 우리 공단에서 조금만 더 애써 주셔서 속도가 조금만 더 날 수 있게 네. 네, 됐으면 좋겠고요. 예, 열심히 해야죠. 예, 지금 뭐 코로나19로 뭐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다 하지만 지금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창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. 또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고요. 예, 그 이 소상공인 파트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음식점업, 그다음에 도소매업, 뭐 이런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를 예. 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부분 이제 어렵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부분이 또 이렇게 충분치 않은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창업에 나서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.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, 저 이게 학교라기보다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. 예, 그래서 예. 전국에 15개를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는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1년에 그 선발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현장 이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래서 1개월은 저희들이 이론 교육을 하고, 3개월은 이제 점포 체험을 하게 되는데,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한 600명 정도 해서 준비된 창업 뭐 요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예를 들면 상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소비 트렌드는 뭐 어떤지 그다음에 창업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마당 요런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지식 배움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도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현장에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그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.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이 좀 이렇게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전통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전통시장이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시청 출입할 때도 늘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기사가 나오는데 뭐 차례상 차리는 비용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면 훨씬 더 저렴했거든요. 실제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면. 네. 네. 지금 사실 이제 평시 같으면은 이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 가을 축제가 이때 또 한참 할 때입니다. 그래서 뭐 행사도 하고 볼거리, 먹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뭐 올해는 또 그런 부분이 뭐 아직은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저희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전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석 차례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가격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되게 이제 차례상을 보면 4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저 대형 마트에서 준비를 하시면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전통시장에서 준비를 하시면 27만 원 이렇게 준비를 예.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4% 저렴한 걸로 일단 돼 있어서 예.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굉장히 그 위생적으로나 이게 또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전통시장 이렇게 다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정도 느낄 수가 있고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전통시장도 약간 이게 오픈 공간이다 보니까 또 방역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또 이 제가 이거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 해서 이게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요 이게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인데 최근까지는 이렇게 그 우리 원래 이제 추석을 중심으로 한 10% 이렇게 할인을 하는데 예. 이게 뭐 나름 인기가 있어서 3,000원이 다 팔려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이제 5% 할인합니다. 아. 예, 이게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은 5% 할인이 되고요.
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에서 거기서 이제 모바일 온누리 상품이 또 있습니다. 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 사시면 그거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10%가 올해 내내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. 예.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24% 저렴하죠. 플러스. 기본적으로 5% 내지 한 10% 이렇게 그 또 할인해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그 활용하시면 좀 알뜰하게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꼭 좀 활용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. 요즘 뭐 밥상 물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러는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가게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들 직장에 있는 사실은 이렇게 뭐 5% 이렇게 할인하는 게 돼서 크게 그렇게 그 잘 안 와닿지만 또 이렇게 저 주부님도 알뜰하시게 그러면, 이렇게 하시면 그죠. 예,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님들께 꼭 이 말씀은 내가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먼저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한 640만 소상공인 그 여러분들이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버텨오셨고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우리 시장 경기도 조금 이렇게 그 잘 이제 살아날 거고 저희 공단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조금 더 힘내시기를 바라고 응원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어려운 또 소상공인, 우리 전통시장 매장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들러주시면 또 힘을 또 내서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소상공인 매장, 전통시장 한 번 더 또 이렇게 들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네, 그 진정성이 정말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사장님이 참 일복이 많은 분으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. 가는 곳마다 일이 늘어난다고.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바쁘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쁘게 우리 소상공인,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또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전통시장과 이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. 어디도 또 와서 홍보할 거고 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